오늘은 목요일입니다. 오늘 지금 여기 아웅 하고 난리입니다. 자, 아나. 자, 아나, 우리 용감이. 그래, 용감이 아침에 먹었잖아. 용감이는 요즘, 자, 서 먹어, 용감이. 자, 대장도. 자, 대장 거기서 먹어. 거기서 딱 먹어. 아침에 제가, 요즘 일찍 왔어. 용감이하고, 새끼 다행이들 세 마리하고, 여기 또 카오스, 요 애매한 카오스 애기하고 아침에 와서 챙겨줬습니다. 그리고 저쪽에, 고등어 낭이하고, 고등어 새끼 두 마리하고, 개낭이하고도 아침에 일찍 와서 사료랑 전부 다 대충 챙겨줬습니다. 왜냐면 요즘은 여기 길자 때문에 여기 저녁으로 대기 사료를 많이 못 놔놓기 때문에 저희가 아침 일찍이 하여튼 준비해서 한번 왔다가 지금 9시 돼가 또 오거든요. 아침에 5시 몇 분 돼가 여기 와갖고 1차적으로 아이들 챙겨주고 5시나 몇 분이나 6시 사이에 아가 청소 다 해놓고 이래. 아침에 그러니까 개낭이하고 저쪽에 새끼낭이 두 마리하고 고등어 저 어미낭이하고 생기주고 용감이하고 용감이 새끼 세 마리하고 요즘은 수요가 너무 많아서 그렇게 챙겨주지 않으면 이 제가 이래 다 못 챙겨주겠더라고요. 그리고 그 영상은 아침에 청소를 여기 오면 분주히 바쁘게 청소를 싹 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가 깨끗죠. 저희가 1차적으로 와서 청소를 전부 다 하고 물도 다 갈아 놓고 아이들 챙겨주고 그리고 이제 또 다시 준비를 해가 이래 나오거든요. 요즘은 새끼 낭이들 때문에 두 분을 나와서 이래 번갈아 이래 해줘야 이래 해줄 수 있지. 안 그러면 한참에 대해 다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고등어 애기는 요즘은 여기 아침에 빼고 왔다가 그쪽으로 온다 싶다가 새끼들 먹일 욕심으로 거기 탁 얌전히 가가 있어요. 그럼 새가 가서 요즘은 아이들이 다 내려와요. 다 내려오면 이래 챙겨주면 지가 먼저 조금 먹다가 아기들 먹으라고 이래 탁 옆에서 이래 지켜갖고 양보를 하더라고요. 보면 어미낭들이 엄청 모숭애가 이래 강해요. 용감이도 그렇고요. 용감이도 보면 많이 먹고 가서 아이들도 수유하고 요즘 아이들이 사료나 이걸 먹거든요. 먹으면 갖다 별도로 주면 아이들이 이래 다 이래 자기 목들을 이래 먹고 그래요. 요즘은 아이들이 좀 컸기 때문에 아침에 벌써 이래 대장하고도 다 나와 있어요. 근데 제가 아침에는 아이들 위주로 챙겨주고 대장하고 이래 시즈하고는 이래 나중에 주려고 사료만 조금 먹이고 그러거든요. 하나, 자, 하나 시즈야, 너 같이 먹. 요즘 삼새기가 식탐을 많이 안 부려요. 많이 먹으려고 안 하고. 저때 너무 많이 먹어갖고 혼자서 보니까 막 이 기아 내버리고 난 후부터는 되게 이래 막 안 설쳐요. 너무 막 씹도 안 하고 막 꺼역꺼역 먹어 막 혼자 산 거 먹어갖고 막 그래갖고 막 올려냈거든요. 그러고는 요즘 심하게 막 먹으려고는 안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래 그래서 살이 찌는 것도 운동 활동량은 적고 자꾸 먹는 것만 이래 벨시리즈 치즈도 여기에서 귀가하면서 활동을 하고 조금씩 먹어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살이 찌거든요. 저 중숭아한 애들이 유독 이래 살이 이래 좀 많이 찌더라고요. 근데 요즘은 봐요. 요즘 대장 싹 다 났었죠. 약 먹고 이제 사오지 마라. 이제 너 혼자 사오면 약도 안 줄 거야. 저 봐요. 깨끗하게 났었거든요. 그러니까 사오지 마. 사오면 너 약도 이제 안 챙겨줄 거야, 아줌마가. 어?
회장아, 봐라, 안 싸우고 하니까, 인물도 좋고, 봐라, 너도 봐라. 이제는 정말 이래 보면, 안 돼! 졸로 가. 용감히 먹도록 놔놓고 졸로 가. 너 거 다 먹었잖아. 기골이 좋아갖고, 대장도 보면, 조금 성격을 이제 줄이고, 이래 죽이고, 여기 아이들하고 이래 같이 합을 해야 되는데, 지금 또 좀, 정말 많이 났었거든요. 그래도 치즈가 대단해요. 지는 사오도 상처 하나 없어요. 완전 막 너무, 내가 보면, 물고, 뜯고, 치고, 도망가고 이러는가. 그래, 대장 마, 완전 뜬나발이 만들어 놓아도. 지는 상처 하나 없죠. 보통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먼저 공격도 안 해요. 보면 항상 대장이 막무가내로 왕! 하고 달아들다가 보면 지가 막 완전 터지고 그러거든요. 요즘은 조금, 아유, 제발, 이제 이 둘이. 시간이 싸웠다. 이제 싸우지 마라. 자. 우리 용감이는 아침에 먹고 메파스를 챙겨주는데도 어서 먹어라, 용감아. 이상하게 살이 안 쪄요. 용감아. 아나 이거 먹었어, 아나. 용감아 이거 맞아 먹어. 여기 왔어, 먹어. 많이 먹었어. 와서 먹어, 더 먹어. 아침에 먹기는 또 아침에도 많이 먹었어. 근데 아이들 수유를 하니까 먹어도 용감이 같은 경우는 홀쭉 하거든요. 아이가 빼 말라갖고. 아유, 한 발서 아이들 챙겨 먹기고 나면 조금 요즘 이 시간대 오가주면 조금 이래 그래도 조용해요. 대기 막 앵앵거리고. 잠새기도 요즘은 엄청 얌전히 먹죠. 제가 힘들어도 아프지 마. 어? 힘들어도 지금 이 시간 되면 제가 되게 바쁘게 안 써주니까 좀 낫더라고요. 그러니까 엄청 아침부터 제가 많이 이래 부지런히 이래 해야 그나마 아직까지 제가 이렇게 이래 다닐 수 있고 할 수 있는 게 정말 큰 다행이거든요. 제가 이거를 할 수 없을 때 되면 이걸 해주고 싶어도 할 수가 없거든요. 저기 고등은 어미낭하고 새끼낭이도 아마 지금 어디 가서 자거나 조용히 후식 취하고 있을 거예요. 보통 아니면 여기 사르트 와서 막 배가 고파서 밥 달라고 고등은 어미낭이 항상 영상 보시면 아시죠? 막 앵앵거리고 이러는데 이제는 아침으로 일찍 제가 여기 한 발씀 먹이고 나니까 개낭이하고 조용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여기 지금 먹을 게 없으니까 아침으로 막 배가 고프니까 못 견뎠어. 절로 다 자르토로 막 쫓아와가 배고프가고 앵앵거리더라고요. 언니 아침에 요 일찍 와서 챙겨주나요? 조용하다. 다 먹고 이제 서쪽으로 올라가고 좀 쉬는가 봐. 그러니까 이래야 내가 조금 편해. 언니 벌써 다 하고 가요. 그래 여기가 좋아요. 아 모기약 누가 왔어? 누가 쳤는데요? 아 저기 수목 하시는 분들 그분들이 치는갑다. 모기약 냄새가 나나?
오늘은 왔네요. 안녕하세요. 예, 오늘 산에 안 가셨어요? 네. 아. 네가 왔을게. 난 아침에 와서 운동 좀 하고. 저쪽에 아이들 다 챙겨주고. 그러니까 조금 수월해. 여기 물도 다 갈아 넣었거든. 그래서 조금 느긋하게 나는 이 시간대 하면 되는 거라. 예. 그러니까 조금 두 분 나오기 그거 해도 그게 나아요. 되게 더울 때 한참에 하니까 나중에 어지럽더라고. 예. 너무 일을 막 여기 더운데 왔다 갔다 그 몇 시간을 하니까 아침에도 그래도 한두 시간씩 왔다 갔다 치우고 애들 비기고 그래. 쟤도 아침에 비겼거든요. 개낭아. 그러니까 이쪽 아이들이 지금 좀 조용해요. 아침에 와서 밥을 먹이고. 내가 참 요 아이 죽은 바람에 할 수 없이 여기도 한다. 죽었어요. 새끼 낭이가 여기 하나 죽었잖아요. 전에. 밥을 못 먹어갖고 입에 흙을 물고 죽었잖아요. 그래 그 너무 불쌍해서 내가 할 수 없이 아침에 얘가 저 새끼 낭이가 죽은 바람에 아침으로 일찍 나가고 이쪽 아이들 내가 소주 챙겨. 왜 그래? 아이고 너 왜 그러니? 어머 조그만한 게 와. 어머나 그저 아이고 지 개낭아 그저 너는 가만히 있는데 놀랬어? 응? 아유 보통 아니다야. 애야 왜 그러니 이쁜이가? 어? 저 봐라 딱 아이고야. 아이고 놀랬어. 이봐라 놀래가야 이봐라. 아이고 놀랬어. 어? 놀랬어? 얘는? 놀랬어? 아우, 얘도 지금 귀에 전부 다 물려 뜯겼어. 뭐, 묵을 거라고 저쪽에 사르토 뭐 쫓아내거든. 왜냐하면 영역을 엄청 중요하게 여겨요. 내가 할 수 없이 여기 와가 주는 게, 저기 여드물 와가 뜯긴 애들 많아요. 저 아이들이 그런 거 엄청 중요하게 여기. 엄청 순하게 피해도 많아. 왜 호흡기가 왜? 원래가 개하고 고양이하고는 조금 저 서로 이래 조금 적대감이 있어요. 아우 너도 요 봐라 개낭아. 귀에 다 물려 떨겼다 아가. 아유. 응? 네. 그러니까 귀 쪽으로 저쪽에 애들은 약을 엄청 많이 먹였어요. 항생제를 내가 우리 집에 이래 산 거 사갖고 놔놨다가 먹이잖아. 안 그러면 그쪽에 아이들도 진물이 나고 그거는 얘는 아무것도 아니라 걔는 완전히 막 다 물려갖고 엉망이었어. 내일 개낭아 아줌마 추루에 해가서 하는 약 주면 먹고 안 그러면 다른 거 갖고는 약 못 먹여. 딱 애들 먹일 때 추루로 먹이잖아. 개낭아 어? 개낭아 아이고 개낭 눈 동그라해. 아유 우리 개낭이는 너무 착하다 보면 그자. 응? 그래도 아침에 밥 먹었다고 밥 좀 더 줄까? 응? 저기요, 우리 저쪽에도 조금, 저기 모기가 억수로 많거든요, 사르터. 요, 조금만, 잠깐만. 네, 잠깐. 아니, 오늘 없어요. 이거 갖고 어디 안 돼가지고. 그거, 아니, 알아 놓으시라고 해. 예, 저기. 아, 여기 너무 진짜. 몇 시 돼가 오세요? 확실히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다른 데보다 저기 아이들 사로턴데 제가 새벽에 오기 전에 한번 싹 집어리면 낫거든요. 너무 모기가 많아갖고. 예. 그러니까 그래도 한번 치고 나면. 예, 여기 원래 여기 나무들이 좀 많았어요. 그래도 여기 많이 좋아졌습니다. 예, 나무가 조금 있어야 공기가 맑거든요. 그래, 자연을 자꾸 훼손을 해버리면
이게 나중에 산사태가 나버린다니까요. 나무들이 없으면 이게 산사태가 나거든요. 저기거든요. 저기 내일 조금 예, 조금 일찍 오실 때 여기 좀 치주세요. 여기 엄청 많아요. 예? 내 연막 갈게요, 연막. 몇 시대가? 새벽에 하면 확실히 모르겠는데. 새벽에 오셔야 돼요. 제가 또 이 시간대는 애들 밥 주거든요. 아, 그러니까 새벽에 해요. 예, 새벽에 오시갖고 여기 하면 좀. 할 겁니까? 그래, 하여튼 내일 새벽에 요 좀 신경쓰가 해주세요. 여기 일실이 모기가 많아요. 예, 고맙습니다. 수고하십시오. 아, 여기 내일 새벽에 여기 한번 쳐야지. 어? 어? 아니, 내일 와서 많이 쳐준대. 일찍 와갖고. 어, 내일 일찍 와갖고 이쪽에 해놓으면. 기낭아. 야, 요즘 요가 좋아가 그래 요 온다니까. 그래갖고 쫓기 다니고, 개낭아. 어? 사루터 여기가 좋아. 아줌마가 있으니까. 개낭. 아이고, 아이고. 응? 개낭아. 어? 여기가 좋아. 아이고. 그래갖고 귀 물리고. 그자. 어? 누가 있나 없나 딱 요 봐라. 동태 살피는 거 봐. 어? 사료 좀 더 먹을래? 이리 와. 해나가 사료 조금 더 먹어. 나른해, 아이들은. 먹고 지금 자. 어. 해나가 하나. 개낭이는 이 사료를 엄청 좋아해. 다른 거보다 사료를. 개낭아, 안아. 따나. 이거 사료 먹고 있어. 아줌마 정수하고. 그래. 아까 먹었잖아. 아까 중에 저쪽에서. 아이들이 먹어도 요즘 이, 원래 얘가 입이 엄청 짧은데 이상하게 제가 좀 잘 먹어요. 여기 원래 입이 잘라가 뭘 막 이래 잘 안 먹고 그래 하는 애인데 제가 주는 거는 예전에 저 주던 코켓만 말 들어보면 엄청 이래 먹는 거 이래 막 가린다 하더라고요. 너는 왜 또 와가 그러니? 쟤도 여기 낯선 애인데 저 봐요. 저 요 와가 딱 먹으려고 저래. 여기 그러니까 야산이라 저렇게 낯선 애들이 와서 사료를 비축시켜 놓으면 다 이래 먹어버리고 하니까 여기 항상 사료가 부족해요. 회장아, 또 싸우지 마라. 걔도 불쌍하다. 아, 참. 그래도 이래 보면, 여기 아이들이 보면, 안 됐어. 어쨌든 오늘도 이래, 지금 자, 용감이 하고 새끼낭이들하고는 자, 많이 먹었어. 이제 아마 좀 쉬는 것 같아요. 저기 고등어 어미낭이하고 새끼낭이들은 아침에 제가 넉넉하게 챙겨 요즘 주니까 이 시간대 되면 안 오고 이제 이 시간대 조금 전부 다 후식 취하고 이래 편하게 좀 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즘 여기 사루터가 많이 이래 붐비지 않아요. 카우스 애기도 아침에 다 먹였거든요.
그 영상은 제가 막 청소하면서 챙겨주고 하니까 찍지를 못합니다. 어쨌건 오늘도 다들 이래 행복한 날 되시고요. 항상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들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 바랍니다.